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성입니다. 스프레드시트 일반 문제풀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컨트롤 플러스 F를 누르게 되면 바꾸기 탭이 선택되어 있는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가 표시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컨트롤 F의 F가 바로 FIND, FIND, 찾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 보기에는 바꾸기 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려요. 21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바꾸기 탭이 아니고 컨트롤 F이기 때문에 찾기 탭이죠. 그럼 바꾸기 탭은 뭐냐면 컨트롤 플러스 H를 눌러야 돼요. 여기서 H라는 거는 CHANG의 체인지, 바꾸기의 단축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꾸기 탭이 나타나려면 컨트롤 H고, 그래서 컨트롤 F는 찾기 탭이 선택이 돼요. 두 번째,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에 찾을 내용에 김, 별표, 혁 이렇게 입력을 했다면 김혁, 김동혁, 김신혁, 혁자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찾을 수 있다, 맞고요. 세 번째, 영문자의 경우에는 대소문자 구분해서 찾을 수 있고, 당연히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네 번째, 찾을 위치를 수식, 값, 메모 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럼 21번은 직접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컨트롤 F를 제가 눌렀어요. 화면에 보이진 않았지만 컨트롤 F를 누르게 되면 바꾸기 탭이 아니고 찾기 탭이죠, 그죠? 그런데 컨트롤 H를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 H 누르면 바꾸기 탭이 선택이 되죠, 맞죠? 그래서 21번에 1번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찾을 내용에 김혁이라고 입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찾기, 그럼 김혁, 김동혁, 김신혁 이렇게 찾아준다는 얘기죠, 됐죠? 그 다음에 당연히 대문자, 소문자 옵션을 누르게 되면 대소문자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찾는 위치, 수식, 값, 메모 중에서 선택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거죠.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22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각 VBA 코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range 땡땡이 AO 땡땡이 점 셀렉트. 그럼 AO 셀을 갖다가 선택해라, 그죠? 셀렉트 선택해라. 그래서 AO 셀로 셀 포인트를 이동하라, 맞고요. 2번, range CA2 폰트를 갖다가 볼드, 굵게 하는 걸 갖다가 true 설정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굵게 되는 거죠. 그래서 C2 셀의 글꼴 스타일을 굵게 설정하라, 맞고요. 3번 같은 경우 range A1 포뮬러는 3 곱하기 4. 이거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4의 결과 12가 들어가는 거죠, A1 셀에. 근데 보기에는 는3 곱하기 4가 입력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틀리다라는 거죠. 22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같은 경우 워크북 s.add 이렇게 되면 add가 더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 통합 문서를 생성해 줘요. 맞습니다.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미리 작성해 놓은 프로시저를 가지고, 자, 서브 엔드 아시죠? 그 다음에 Q22, 이게 이제 프로시저명이 되는 거고, 자, range A1 포뮬러 이렇게 되면 결과가 12가 A1 셀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잠시 후에 실행시켜서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range CA2의 폰트를 갖다가 굵게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AO 셀을 갖다 셀렉트 선택해라. 그 다음에 워크북 애드 생성해라. 이런 뜻이죠, 살펴보았듯이. 그러면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키게 되고, 실행 누르게 되면 지금 A1 셀에 10이 들어갔어요, 그죠? 10이 들어간 거 눈으로 확인됐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북3 해서 하나 워크북이 또 애드 생성이 됐죠, 그죠? 그 다음에 CA2 이 부분이 굵게 됐는데 숫자로 눌러보니까 굵게 나오죠. 됐네요. 이렇게 해서 22번의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죠. 자, 23번 가겠습니다. 정렬에 대한 문제네요. 다음 중 엑셀의 정렬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오름차순 정렬과 내림차순 정렬 모두 빈 셀은 항상 마지막에 정렬된다. 빈 셀은 항상 마지막에 정렬되는 거, 이거 여러분들 보기를 가지고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2번, 영문자 텍스트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문자 단위로 정렬된다. 이건 엑셀에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렇게 된다, 이렇게 넣어두시면 되는 거고.
3번 사용자가 정렬옵션 대화상자에서 대소 문자를 구분하도록 변경하면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게 되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올라가는 거 숫자 올라가는 거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 엘리베이터 올라가듯이 정렬하면 대문자가 소문자보다 우선순위를 갖는다. 가 아니죠. 오름차순인 경우 소문자가 먼저 와요. 그 다음에 대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처럼 작은 게 작은 거에서 위로 올라가듯이 얘도 우리가 영문자, 소문자, 대문자니까 작은 거에서 큰 쪽으로 간다. 소문자, 대문자, 오름차순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또 금방 외워지겠죠. 23번이 정답은 3번이 틀린 거고 4번 공백으로 시작하는 문자열은 오름차순 정렬일 때 숫자 바로 다음에 정렬이 되고 내림차순일 때는 반대죠. 숫자 바로 앞에 정렬된다. 그래서 공백으로 그러니까 스페이스바 하나 있는 문자열을 의미하는 거죠. 오름차순을 정렬할 때는 숫자 바로 다음에 정렬이 된다. 또 내림차순 정렬일 때는 아까 같은 경우 숫자 바로 다음이니까 이제는 숫자 바로 앞에 전에 정렬이 된다라는 거죠. 23번 정렬도 직접 예제를 만들어놨으니까요. 보겠습니다. 지금 오름차순 정렬 전 이게 이제 정렬 전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오름차순 정렬 후, 그 다음에 내림차순 정렬 후 이렇게 그 복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정렬을 가서 한번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별표는 이제 특수기호가 되는 거고 1, 2, 3은 숫자 한글 그 다음에 여기 공백이고요. 그 다음에 엑셀 대문자 그 다음에 엑셀 소문자 그 다음에 이 블랭크 스타트라는 거는 공백으로 시작한다. 아까 공백으로 시작하는 문자열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칸은 스페이스바를 띄고 블랭크 스타트 이렇게 해놨어요. 자 선택 영역 확장하지 않고 현재 선택 영역으로 정렬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오름차순 정렬이죠. 오름차순 정렬이고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특수기호 별까지 정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오름차순 누르겠습니다. 오름차순 누르면은 일단 제일 먼저 숫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숫자 바로 뒤에 공백이 있는 블랭크 문자열 그죠? 그 다음에 특수문자 그 다음에 소문자 대문자 그 다음에 한글 그 다음에 공백은 맨 마지막에 됐죠. 그 다음에 오늘 내림차순 가겠습니다. 뭐 내림차순은 해보나 마나 오름차순은 이제 반대 개념인데 내림차순 확인 이렇게 누르면은 공백은 항상 마지막 됐죠. 그 다음에 한글 대문자 소문자 그 다음에 특수 그 다음에 블랭크가 있는 문자열 그 다음에 숫자 됐죠. 그래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순서 신경 쓰셔야 돼요. 24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에서 특정 데이터의 연속 항목을 더 쉽게 입력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정렬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사용자 지정 목록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사용자 지정 목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목록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 없는 경우 삭제할 수도 있다. 이거 뭐예요?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목록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면 이게 문제죠. 없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들은 우리가 수정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틀린 거죠. 필요한 경우, 그 필요 없는 경우 삭제할 수도 있다. 삭제 자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도구 옵션 가보겠습니다. 엑셀 옵션에 이제 바로 이 부분이죠.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들어가게 되면 지금 썬데이 먼데이 이런 것들은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삭제라는 버튼 자체가 아예 활성화가 안 돼요.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것들 엑셀에서 지정해 준 것들은 이 추가 삭제 버튼이 반전된다 그러죠. 우리 좀 쉬운 얘기로 물 빠졌다 그러죠. 잉크가 쪽 빠졌어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사장 부장 과장 대리 사원은 제가 미리 등록을 해 놓은 거거든요. 정의를 이런 것들은 삭제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우리나라만 그렇죠. 뭐 요즘은 잘 안 그렇지만 또 삭제. 그래서 사용자가 정의한 목록 항목은 삭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엑셀에서 준 거 엑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지울 필요가 없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삭제 못하게끔 해놨어요. 그다음 목록 항목 정의할 때 우리가 뭐 가위바위보로 하겠다. 가위바위보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추가한 거는 삭제가 가능하다. 됐죠? 그러니까 1번에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목록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없다. 수정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경우 삭제할 수 있다. 삭제할 수 있는 기능 자체를 안 주어진다. 그래서 이제 1번이 틀린 거고, 시험장에서는 바로 이제 25번 넘어가시면 돼요. 하지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풀어야 되겠죠. 오피스 단추의 엑셀 옵션 기본 설정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을 클릭한 다음에 사용자 지정 목록 대화 상자에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가능하죠? 방금 전에 본 내용이고, 세 번째, 사용자 지정 목록을 만들면 다른 통합 문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레지스트리에 추가된다. 그거는 이제 운영체제가 엑셀이 알아서 할 일이고 가능한 거고, 네 번째,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 텍스트 또는 텍스트와 숫자의 조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건 뭐 가능한 거죠.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2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시나리오를 삭제하게 되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해당 시나리오도 자동으로 삭제된다. 맞죠? 아니에요. 삭제되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25번의 정답 1번이에요. 이 옳지 않은 것을 1번에다 주면 굉장히 그 고마운 문제인데, 그죠? 시험장에서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 되니까. 그래서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시나리오를 삭제했어요. 삭제하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해당 시나리오도 자동으로 삭제된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엑셀을 그렇게 만들어 놨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번, 특정 셀의 변경에 따라 연결된 결과 셀의 값이 자동으로 변경되어 결과값 예측할 수 있다. 시나리오의 정의 기능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하기 위해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요약 가능하고, 네 번째, 변경 셀과 결과 셀의 이름을 지정한 다음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면 결과의 셀 주소 대신 지정한 이름이 나타난다. 표시된다. 맞고요.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26번 가겠습니다. 26번, 아래 시트에서 A2에서 C에서, A2에서 C에서 어디에요? A2에서 여기에서 C에서 여기 합계 전까지 가야 되겠죠?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조건부 서식을 그림과 같이 설정했다. 여기 조건부 서식을. 다음 중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단 규칙의 적용 대상은 A2에서 C4이다. 됐고요. 방금 전에 이렇게 선택 이 부분 얘기했으니까. 지금 규칙을 보니까 는 맥스 최대값을 구하라. B2에서 B4, B2에서 B4 최대값이니까 당연히 금액 갖고 놀겠죠. 여기서 최대값은 3,800이네요. 얘를 골라서, 그죠? 달러 B2 비교하는 거죠. 제일 큰 값을 골라서 제일 큰 값일 때 이런 서식을 줘라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수식이 또 있어요. RIGHT 무슨 뜻이에요? Right, 오른쪽이죠. A2는 여기죠. 그러면 이름 중에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가 손인 사람을 찾아서 이런 그 서식을 줘라. 잘 보이진 않지만. 근데 오른쪽에 김길동, 손미영, 박상우인데 라이트니까 가장 오른쪽에 동영우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러니까 요 수식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죠? 1번 A3, C3, A3에서 C3 영역이 어디예요? A3에서 여기서부터 C3 여기죠. 여기. 영역이 조건부 서식의 첫 번째 규칙에 설정된 서식으로 바뀐다. 2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26번도 바로 여기죠. 홈탭에 이제 이 조건부 서식 오게 되면, 자, 규칙 관리 아까 미리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봤으니까.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이죠. 수식 편집, 규칙 편집을 눌러서 는 맥스 B2에서 B4 이 구간에서 맥심 가장 큰 값을 찾아라. 그리고 B2랑 비교를 해서 가장 큰 값에 이런 서식을 줘라. 서식을 그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right, 아까 right니까 해당되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니까 바로 손미영 3800 최우수가 서식이 적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아까 규칙 관리에서 우리가 봤을 때 right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손미영이라는 사람의 영자를 갖다가 손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손자로 바꾸게 되면 조건이 해당이 되죠. 빨간색으로 아까 한 거에, 그러니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해하셨죠? 문제에서는 right라고 했기 때문에. 27번, 다음 중 부분합 실행에 대한 결과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지금 여기 보면은
이름 강호동 강호동, 그 다음에 강호동 요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박명수 박명수 요약, 유재석 유재석 요약. 자, 부분합 맞죠? 첫 번째, 상반기와 하반기를 기준으로 항목이 그룹화되었다? 맞아요? 아니죠? 상반기 하반기면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강호동 박명수 유재석, 그러니까 이름으로 그룹화된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1번이겠네요. 옳지 않은 정답이 1번이 맞네요. 그죠? 2번 매출에 대한 합계 함수가 사용됐다. 매출에 대한 합계 함수 맞죠? 그 다음에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가 되었다.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된 거고, 이 부분. 그 다음에 부분합 윤곽 기호 지우기가 실행되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후 화면을 다 안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 윤곽 기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4번도 맞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부분합을 가지고 작업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그룹 해제에 가면 윤곽 지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왼쪽에 1, 2, 3 해가지고 윤곽 기호가 보이죠? 윤곽 지우기를 하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그대로 캡처를 한 거죠. 그래놓고 윤곽 지우기가 실행되었다. 그죠? 맞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설사 자동 윤곽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여기만 캡처를 했다 그러면, 여기만 캡처를 했다 그러면, 그죠? 윤곽 기호는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문제의 의도는 지금 1번이 확실하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그룹 해제 이 부분에서 윤곽 지우기를 한 거다, 그 의미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그룹화가 확실히 잘못됐으니까 걔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 4번 같은 경우도 실행을 한 경우이니까 이 그림을 캡처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 윤곽이 안 보이니까 지우기가 실행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어떤 의미인지. 가겠습니다. 28번. 다음 중 자료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번 기출문제는 엑셀은 조금 쉽게 나온 경우인데, 한자를 입력하려면 한글을 입력한 다음에 키보드에 한자키 눌러 변환한다. 맞고요. 그죠? 두 번째, 특수문자를 입력하려면 먼저 한글 자음이에요. 자음. 한글 자음을 입력한 다음에 이걸 설사 또 모음으로 바꿔서 내진 않겠죠. 그죠? 모르죠. 그건 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심결에 한글 모음을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자음이에요. 입력한 다음에 키보드에 한영키를 눌러서 원하는 특수문자를 선택한다. 한영키가 아니고 뭐예요? 한자키죠. 한자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정답 2번이 되겠네요. 3번 숫자 데이터를 문자 데이터로 입력하려면 숫자 데이터 앞에 문자 접두어를 입력한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0001이라는 게 입력을 해야 된다. 근데 0001 입력하면 1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다가 이렇게 문자 접두어 입력하게 되면 0001이 되는 거죠. 우리 영화 007 영화 할 때도 007 이런 것들요. 4번 분수 앞에 정수가 없는 일반 분수를 입력하려면 0 입력하고 난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고 그 다음에 3/8 이렇게 하면 분수가 입력이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날짜가 입력이 되겠죠. 28번 한자 입력하는 방법 한번 할까요? 우리 대한민국, 그 다음에 전체 선택하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해도 되고, 전체 선택한 다음에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변환 이렇게 대한민국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특수문자 할 때는 우리 자음 대표적인 거 미음 누른 다음에 저렇게 반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의 특수문자 입력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골뱅이니까요. 엣기호.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를 문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우리 007 이렇게 되죠. 그냥 007 입력하게 되면 7이 입력되니까요. 됐죠?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예제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00001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그 다음 분수 앞에 그 분수할 때 0 입력하고 난 다음에 한 칸 띄고 3/8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 거죠. 근데 모르고 3/8을 입력하면은요, 이렇게 3월 8일 날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누른 다음에 입력해라 라는 거죠.
자, 28번도 됐고요. 29번 가겠습니다. 29번 같은 문제는 실무에서 잘 사용되니까요. 시험 문제를 떠나서라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가셔야 돼요. 29번 다음 중 BA5셀에 적용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지금 이거 뭐냐면 근무일 첫째, 둘째, 셋째 일날 첫날은 이제 11시간 30분을 일했고 그 다음날 10시간 45분 그 다음에 11시간 10분을 일을 했어요. 뭐 10분은 뭐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걸 다 더하니까 33시간 하고 25분을 더 일했습니다. 이렇게 합계를 구할 때는요, 이렇게 합계를 구할 때는요, 시간 같은 경우 합을 구할 때는 시간 앞에 이렇게 대괄호를 엮어줘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경우니까요, 반드시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요. 어린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 필기 시험은 실무에 도움이 안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를 갖다가 정확히 하신 분들은 더 도움이 되죠. 필기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실기도 쉬워요. 근데 필기 공부 대충 하신 분들은 실기에서 어려워집니다. 그거 여러분들 당연한 사실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필기라는 자체가 기초, 그죠? 기본 개념을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기초 개념을 모르면 실기가 어렵죠. 특히 엑셀, 액세스 더욱더 그러지 않습니까? 자, 29번 같은 문제 매우 중요해요.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얘도 직접 한번 보여드리죠. 지금 근무 시간을 다 썸으로 더 했는데 제가 미리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용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와서 셀 서식의 단축키 컨트롤 1번 기억나시죠? 사용자 지정 와서 대괄호 H 대괄호 닫고 그 다음에 콜론 MM 또는 SS도 줘도 돼요. 조까지 30번 가겠습니다. 아레시트에서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한 번에 금액 D2에서 DO를, 그러니까 한 번에 구한 게 중요해요. D2에서 DO를 한 번에 구하려고 한다. 다음 중 D2 셀에 입력할 배열 수식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단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다. 수량 곱하기 단가가 금액이다. 이건 이제 모르신 분 안 계실 거고. 배열 수식이니까 얘하고 얘하고 곱하고 얘 곱하고 얘하고 곱하고 곱하고 그죠?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 BA2에서 BA5 됐죠. BA2 콜론 BA5 그 다음에 CA2 콜론 CA5 두 개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게 되면 중괄호가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30번에 2번이다라는 거죠. 얘도 실행 결과를 한번 볼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중괄호 16은 BA2에서 BA2 콜론 BA5 곱하기 CA2 콜론 CA5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누르는 경우이기 때문에 앞뒤로 중괄호가 붙어있다라는 거죠. 자, 31번 가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야 되나요? 네, 그러네요. 매크로에 관련된 문제네요. 다음 중 아래 그림의 매크로 기록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매크로 이름의 첫 글자는 문자, 숫자, 밑줄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백은 사용할 수 없다. 매크로의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예요. 문자만. 여러분들 이거 틀려요. 그래서 숫자, 밑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매크로의 이름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세요. 시험 문제에서 잘 언급하니까. 두 번째, 바로가기키 상자에 사용할 문자는 골뱅이나 샵과 같은 특수 문자와 숫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영문 대소 문자는 모두 입력할 수 있다. 특히 대문자 같은 경우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대문자 아시죠? 바로 여기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 저장된 매크로는 엑셀을 시작할 때마다 모든 통합 문서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맞고요. 네 번째, 설명 상자에 매크로에 관한 설명을 입력할 수 있으며 바로 여기 해당되는 거죠. 입력된 내용은 매크로 실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죠. 설명은 말 그대로 그냥 설명일 뿐이에요. 32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지원자가 0이 아닌 셀의 평균을 구하는 B9셀의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제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지원부서 개발 영업 마케팅 재무 기획 생산 전체 평균 0 제외 평균 이렇게 돼 있어요. 450, 261, 880, 0, 592, 빵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뭐냐면 전체 평균은 지금 재무 빵 생산 빵 이 사람들도 포함을 해서 이제 평균을 구했지만 0을 제외한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그죠? 그랬을 때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32번 같은 문제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다가 아, 시간 좀 걸릴 것 같다 그러면 건너뛰시고 다른 문제 풀고 오세요. 다른 문제 다 푼 다음에 푸시는 센스 제가 계속 강제해드리고 있죠.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는 sum if BA2 BA7 그러니까 BA2에서 BA7 범위에서 콤마 땡땡이 아니다. 이거 우리 여러분들 같지 않다라는 거 이거 아시죠? 이거 네가 큰 것도 아니고 내가 큰 것도 아니고 같지 않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기 이 부분. 자, 0이랑 같지 않은 거 그죠? 그거에 합을 구해요. 0이랑 같지 않은 거. 그럼 얘네들이죠, 얘네들. 그죠? 그 다음에 나누기. 나누기예요. count if BA2에서 BA7에서 0이 아닌 애들만 또 카운트해요. 0이 아닌 거 카운트하면 하나, 둘, 셋, 넷. 그죠? 그래서 나눠주니까 평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 수식을 쪼개놨어요. 는 sum if BA2에서 BA7 0이 아닌 거 합친 게 2183이고 그 다음 이 부분이죠. BA2에서 BA7에서 0이 아닌 거 카운트한 게 4예요. 그럼 2183을 4로 나눈 결과 545.75가 된다라는 거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는 sum if BA2에서 BA7 0이 아닌 거 합해라. 그러면 아까처럼 2183 수식이 같은 거니까. 그런데 얘가 문제죠. 얘 같은 경우는 count BA2에서 BA7. count BA2에서 BA7 그러면 count는 무슨 속성이 있어요? 숫자는 다 헤아리지 않습니까? 0도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죠? 여섯 개 count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식이 잘못됐죠. 0 제외 평균이 아니죠. 363.833 이건 전체 평균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틀렸다는 얘기고요. 3번 가겠습니다. 는 average if 아주 간단하게 가요. BA2에서 BA7에서 0이 아닌 거의 평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수식을 실무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3번 수식을 쓰는 게 현명하신 분들이죠. 그죠? 4번 average 이건 이제 배열 수식을 쓴 거죠. average 가려고 if BA2에서 BA7 0이 아닌 거 그죠? 아닌 거 아닌 경우 BA2에서 BA7의 average로 구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배열 함수라는 거는 이 average if는 average if라는 함수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얘를 사용하는 거지 굳이 4번을 안 써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값이 다른 거는 2번이 틀리다라는 거. 아울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문제 다 푼 다음에 여유를 가지고 푸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또 이 문제 풀다가 또 막 헷갈리시면요 시간 잡아먹으면 당황하시거든요. 33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1,000만 원인가요? 1,000만 원을 2년간 연 5.5%의 이자율로 대출을 할 때 매월 말 상환해야 할 불이익 넣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먼트죠. 그러니까 PMT 함수를 쓰는 건데 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식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자, 여기 지금 해드렸죠. 지금 PMT 같은 경우는 payment, PAYMENT 약자예요. PM, PMT가 얘는 뭐냐면 정기적으로 지불하고 일정한 이자율이 적용되는 대출에 대해서 매해 지급액을 구하는 함수다라는 거. 그래서 payment 준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항상 이자율 지금 5.5%죠. 5.5%인데 연이니까 나누기 뭘 해줘야 돼요? 12 해줘야 되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2년이죠. 2년이니까 곱하기 12요.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에서 고를 때 퍼센트 나누기 12 그 다음에 뒤에 연 2 곱하기 12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제에서는 아예 그냥 24로 나와버렸어요. 됐죠? 바로 이 부분이요. 그 다음에 현재 가치 대출금. 지금 현재 가치, 현재 가치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그죠? 근데 이제 결과가 양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준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가치, 미래가치는 생략하면 0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납입시점은 뭐예요? 아까 매월 말, 매월 말이니까 매월 말은 0 또는 생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략해버렸어요. 됐죠? 그러니까 그냥 PMT 5.5% 나누기 12 그 다음에 12 곱하기 2인데 그냥 24 곱한 거로 나왔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0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됐죠? 2번 같은 경우는 여기 나누기 안 했네요. 그죠? 나누기 안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틀렸고 매월 말이니까 용돈은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33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34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보기 탭의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페이지 나누기는 구분서를 이용해서 인쇄를 위한 페이지 나누기를 빠르게 조절하는 기능 맞고요. 두 번째, 행 높이와 열 너비를 변경하게 되면 자동 페이지 나누기 위치도 변경된다. 변경되고, 세 번째,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수동으로 삽입된 페이지 나누기는 파선으로 표시되고 자동으로 추가된 페이지 나누기는 실선으로 표시된다. 맞죠? 아니에요. 반대예요. 여러분들, 수동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수동으로 삽입된 페이지 나누기는 파선이 아니고 실선이고요. 여기가 실선이고, 자동으로 추가된 페이지 나누기는 실선이 아니고 파예요. 됐죠? 자동으로 나눠진 게 파선, 수동이 실선. 그래서 3번이 틀립니다. 4번, 용지 크기, 여백 설정, 배열 옵션 등에 따라 자동 페이지 나누기가 삽입된다. 이렇게 해서 34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3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수식 작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셀 범위를 참조할 때에는 시작 셀 이름과 마지막 셀 이름 사이에 콜론이 입력된다. 이거 여태까지 계속 봐왔던 거니까 어렵지 않고요. 2번, 다른 워크시트의 값을 참조하는 경우 해당 워크시트 이름의 알파벳 이의 문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워크시트의 이름은 큰 따옴표로 묶인다. 큰 따옴표가 아니고 작은 따옴표죠. 작은 따옴표. 그죠? 작은 따옴표로 묶어야 된다라는 거. 2번이 틀린 거고. 3번, 수식 안의 문자나 숫자에는 글꼴 서식이 지정되지 않는다. 맞고. 네 번째, 외부 참조에는 통합 문서의 이름과 경로가 포함된다. 당연히 외부 참조니까 통합 문서의 이름과 경로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큰 따옴표가 아니고 작은 따옴표다라는 거. 36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오랜만에 옳은 거 나왔어요. 탭 스크롤 단추를 이용해서 다른 시트를 빠르게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이 아니고 이동이죠. 이동. 그죠? 두 번째, 행과열이 교차되면서 만들어진 사각형으로 데이터가 입력되는 기본 단위를 워크시트가 아니고 셀. 3번, 새로운 통합 문서를 열었을 때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워크시트의 수는 항상 3개로 한정되어 있다. 바꿀 수 있죠. 엑셀 옵션 가서. 그럼 4번이 정답이죠. 시험장에서는 4번을 딱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름 상자는 현재 작업 중인 셀의 이름이나 주소를 표시하는 부분으로 맞고요. 차트나 그리기 개체를 선택하면 개체 이름이 표시된다. 맞아요. 그래서 차트나 그리기 개체의 경우는 그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36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37번, 셀의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누를 때 포인터의 이동 방향을 오른쪽, 왼쪽, 아래쪽, 위쪽 중에 하나로 지정할 수 있다. 어디에서요? 엑셀 옵션의 고급 얘기하는 거죠. 고급 탭에서 설정할 수 없는 거니까. 지금 위아래 가는 거 뭐예요? 맞고. 두 번째, 페이지 나누기 선의 표시 여부 지정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눈금선 표시 여부를 지정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네 번째, 새 통합 문서를 열었을 때 적용할 표준 글꼴, 폰트, 그 다음에 사이즈, 크기, 그다음에 세, 그 다음에 새 시트의 기본 보기를 지정할 수 있다. 이거는 고급이 아니고, 그렇죠? 기본. 37번의 정답은 4번이 되죠. 자, 이거는 직접 가서 한번 볼까요? 여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차트 공부할 부분인데. 자, 여기 보면은 지금 기본 설정에서 글꼴, 그죠? 그 다음에 글꼴 크기, 그 다음에 새 시트 기본 보기, 그 다음에 포함할 시트 수, 기본 설정이고 바로 고급이죠. 고급 같은 경우 엔터키를 누른 다음에 어디로 이동할 건지, 우리 보기 1번이었었죠. 그래서 아래쪽 오른쪽 위쪽 왼쪽 다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오게 되면 그 표시할 최근 문서 수도 가능한 거고, 또 이런 것들, 함수 스크린 팁, 수식 입력줄 표시, 요런 부분들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스크롤 막대, 세로 스크롤 막대, 이런 것들도 없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행빗 열 머리글 표시, 그 다음에 페이지 나누기 표시, 또 0값이 있는 셀의 0 표시, 이 부분들, 눈금선 표시, 심지어 눈금선의 색까지도 됐죠? 엑셀 옵션의 고급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고급과 기본을 섞어놓고 고급 탭에서 설정할 수 없는 것은, 그걸 물어본 거죠. 37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38번 다음 중 차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차트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원본 데이터가 있어야 하며, 뭐 당연한 얘기고, 작성된 차트는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차트의 내용이 함께 변경된다. 맞고요. 두 번째, 특정 차트 서식 파일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 파일을 기본 차트로 설정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세 번째, 차트에 사용될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Alt + F12를 누르면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에 기본 차트인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가 작성된다. Alt F1. 3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F11은요? F11은 차트 시트에 차트가 생성되는 거죠. 네 번째, 차트에 두 개 이상의 차트 종류를 사용하게 되면 혼합형 차트 만들 수 있다. 말장이 아니죠. 뭐 두 개 섞었으니까 당연히 혼합형이죠. 38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자, 39, 40 두 문제 남았네요. 가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차트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얘도 이렇게 정리해드렸으니까 정리해드린 걸로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가로축의 값이 일정한 간격이 아닌 경우, 또 가로축의 데이터 요소 수가 많은 경우, 또 데이터 요소 간의 차이점보다는 데이터 집합 간의 유사점을 표시하려는 경우 어떤 차트냐라는 거죠. 정답은요, 분산형 차트예요. 반드시 좀 알아두시고 중요하니까요. 여기 있죠. 분산형 차트, 다른 말로 이제 XY 차트라고도 하는데, 데이터의 불규칙한 간격이나 묶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데이터 요소 간의 차이점보다는 큰 데이터 집합 간의 유사점을 표시하려는 경우, 그래서 우리 데이터 집합 간의 유사점을 표시하려는 경우 바로 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이제 분산형 차트, XY 차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차원 차트를 작성할 수 있다 없다, 분산형 없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요, 분산형 차트 생김새 잘 보시고, 그 다음에 3차원 모형이 불가능한 차트, 분산형, 도넛, 방사, 주식형 차트는 3차원 모양의 차트를 만들 수 없다. 이런 거 여러분들 좀 반드시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머릿속에 달달달 애우고 가셔야 돼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자, 다른 차트 설명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주식형. 주식형이라는 건 이제 주식 가격을 표시할 때 사용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또 온도 변화와 같은 과학 데이터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거. 또 3차원 차트를 작성할 수 없다. 알아두시고, 주식형. 다음에 영역형. 일정 시간에 따라 데이터의 변화 추세 표시할 때. 그다음 방사형. 방사형 같은 경우 많은 데이터 계열의 합계값을 비교할 때 사용한다. 항상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키워드. 말 그대로 또 하나, 3차원 차트를 작성할 수 없다. 이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40번 마지막 문제. 워크시트 인셋이 매 페이지 상단에 작성 한칸 띄고 1, 그 다음에 콜론, 오늘 날짜를 출력하려고 한다. 다음 중 머리글의 내용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표시에는 오늘 날짜가 만약에 2014년 1월 1일이었다. 그런 경우 작성 한칸 띄고 1, 콜론, 2014-01-01 이렇게 입력하겠다는 얘기죠. 자, 바로 이 부분이죠. 페이지 레이아웃에 머리글 바닥글, 제가 미리 이제 머리글 편집 가서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왼쪽 구역은 작성 한칸 띄고 1, 그 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요거요, 날짜, 요걸 갖다가 삽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앰펀샌드 대괄호 날짜 대괄호 이렇게 나온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땡땡이 작성 한칸 띄고 1, 그 다음에 콜론 땡땡이 앰펀샌드 날짜 이렇게 했어요. 뭐 어떤 게 맞는지 보는 거죠. 확인 누르고 나서 인쇄 미리 보기를 누르게 되면 지금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얘 그대로 여기 나타나게 됐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땡땡이 표시는 문제에서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됐죠? 이렇게 되면은 정답은 뭐예요? 지금 데이트 데이트는 아니고 1번 아니면 3번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쓸모없는 앰퍼센트 그 더블 코테이션 마크를 넣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40번의 정답은 3번이다. 이게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거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스프레드 시트 1번 기출문제 풀이해 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